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평은요, 유명한 사람의 글이죠. 근데 오늘 그냥 분석 기사, 근데 칼럼 형식입니다. 한광범, 이데일리 기자의 글인데 요즘에 이슈되는 거하고 맞물려서 관심 있는 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요, 더 글로리 보니 점점점 20년 전 돈 달라던 담임교사 다시 떠올라요.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목은요, 학창시절 폭력 교사 떠올리는 사람들 여전한 트라우마, 우리는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학폭만큼 선명한 기억 수십 년 지나도 잊히지 않아, 가해교사 평생 못 잊어. 이런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40대 남성 A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고 잊고 있던 고등학교 시절에 힘겨웠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에게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인물은 드라마 속 주인공 문동은의 담임교사였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 B씨의 촌지 요구에 항의했다가 1년간 교사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A씨는 당시의 기억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교사가 조회 시간에 스승의 날에 책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난 정말 순진하게 책만 건넸다. 일부 아이들이 책만 건넨 책 사이에 봉투가 껴있는 걸 몰랐던 거다. 며칠 후 A씨는 담임교사로부터 교무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같은 학년 교사들이 낚시를 갈 예정이라는 B씨는 아버지께서 낚싯배 두 척을 빌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 해안지역 출신이지만 어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에게 낚싯배를 대신 빌려달라는 요구가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A씨 아버지는 당시 공무원으로서 낚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담임 B씨는 그때부터 A씨를 볼 때마다 낚싯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아버지로부터 너희 담임이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전화해 낚싯배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교무실로 찾아가 담임 B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폭행이었다. 폭행에도 A씨가 계속 항의했지만 오히려 동료 교사들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듣고 교무실에서 쫓겨났다. 순진했다. B씨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항의하면 다른 교사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다. A씨는 씁쓸해했다. 그리고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A씨는 교사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너무 아파 조퇴를 신청하러 간 날 몇 개월 만에 B씨와 처음 대화를 했다. 담임의 유일한 한마디는 꺼져 이 새끼야 였다. 교사를 꿈꿨던 A씨는 그날 이후 꿈을 포기했다. A씨는 졸업 후에도 B씨가 잊히지 않았다. 가끔 그 인간이 뭐하고 사는지 찾아봤다. 2010년대 초반 정년퇴직을 했더라. 의례적이지만 훈장을 받았더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 A씨처럼 다른 의미의 학교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 글로리 공개 후 학창시절 교사들로부터 상처받았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관련 게시글엔 수십 년 전 자신이 당했던 피해를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진다. 고위 공무원인 B씨는 지금도 초등학교 시절 꿈을 꾼다. 그때 그 시절 대부분의 집이 형편이 어려웠고 우리 집도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는 집도 그만큼 많았다. 당시 30대 초였던 담임교사는 돈을 제때 못 내는 아이들에게 거지새끼들 등 온갖 쌍욕을 다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야구방망이, 목검, 걸레봉 등 무시무시했던 체벌 도구들. B씨는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하지만 교권이 절대 권력이었던 시절 그런 교사가 많았다. 물론 내가 겪었던 교사들 중에선 좋은 선생님들이 그런 류의 교사들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 나쁜 교사들 몇 명이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매우 컸다며 40년 전 일 대부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 교사의 행동만 유독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 배우 이정길 씨가 추천하는 왕이 먹는 귀한 약재 국민 침향단 49입니다. 왕이 먹던 겁니다. 국내 최대 침향 함량이 49%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19가지 귀한 전통 원료 배합했고요. 기력 보강, 혈당 개선, 뇌 건강까지 하루 하나리면 됩니다. 이봉규 TV 구독자 초특가 할인입니다. 한 세트 2개월분에 침향단 두 통 59,800원, 4통 플러스 1통 2세트 5개월분입니다. 119,600원 파격 할인 080-767-3333 전화하세요. 애국기업입니다.
과거 체벌은 합법이지만 하지만 당시 일부 교사들은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아이들에게 가했다. 교사의 기분에 따라 폭행의 강도는 달라졌다. 야구방망이, 목검, 걸레봉은 물론 맨손 주먹을 사용하는 교사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0대 변호사 CC는 중학교 시절 한 교사는 아이들 눈 밑을 세게 꼬집어 눈물 자국에 피멍을 만들고 그걸 보며 혼자 웃었다. 이유는 아이들이 즐거운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기억했다. CC는 그 시절 일부 교사들의 행동은 지금 기준으로는 교육 차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냥 상해 폭행 정도의 중범죄도 적지 않았다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일부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무자비한 폭행, 지금 기준으로는 교직에서 쫓겨나는 수준을 넘어 중형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선 2000년대 중반부터 체벌 금지 운동이 있었다. 가수 신해철 씨는 2006년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폭력은 전염되면 점점 강해지고 효과는 떨어진다. 폭력 외의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체벌 금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2010년대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체벌은 금지됐다. 당시에도 일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훈육이 불가능해진다며 체벌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데일리 한강범 기자가 어떤 분의 인터뷰를 베이스로 이렇게 분석 기사를 썼는데요. 더 글로리. 저도 이걸 봤는데요. 제 주변에도 중학교 때 뼈 아팠던 추억을 평생 간직하며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거 어떤 사이냐고 밝히지도 않겠습니다.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제보를 해준 건데 서울 사대부 중에 그때 선생이었는데 성이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씨입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합니다. 무슨 과목까지도 얘기해줬는데 나한테 해코지가 두려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이 나가서 해꼬지가 들어오면 나한테 또 얘기해라. 그럼 그 사람 뒤늦게라도 폭력, 성추행 이걸로 내가 또 다루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매장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내가 방송해주는 걸로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에 가학행위를 당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걸 평생을 안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브라자까지 뭐 만지고 뭐 그런 정도의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나한테 걸리면 그거 죽는데 이 방송 나가고 억울하면 찾아와라. 아주 샤대기를 갈겨주지. 나이가 좀 지금 한 70대 중반이나 80 가까이 먹었을 텐데 70대 중반 아니면 70대 뭐 초반인지 하여튼 중학교 때의 기억이니까 그 선생 나이를 정확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선생이었다고 그럽니다. 젊은 선생. 젊은 선생이건 늙은 선생이건 서울 사대부 중에 허씨 이 방송 보면은 이봉규 TV에 억울하면 쳐들어와라. 나하고 한판 뜨자. 넌 죽는다 오면은. 허씨! 그러면 안 되지. 중학교 여학생을 허벅지도 만지고 두라자도 만지고 에이 추한 놈. 어린 학생을 말이야. 근데 그 당한 사람은 추행으로 성추행으로 그랬는데 간단해. 근데 이 학생뿐이 아니래요. 다른 학생들도 그랬대요. 이제 이 학생이 지금 50대 중반에 중년이 됐지만 당한 사람은 평생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 당한 거를.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생을 못 잊는다는 겁니다. 특히 약자 입장에서 여성들이 그래도 남성들에 비해서 약자잖아요. 남자 선생이라든지 남자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당한 거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 남자 학생들도 자기보다 주먹이 센 강한 애들한테 돈 뜯긴 거 되지도 않게 맞은 거 이런 걸 평생 못 잊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선생들 저도 또 이상한 선생 하나 있었는데 세종대 부속중학교인데 그 당시 제가 뺑뺑이 중학교 3기일 겁니다. 뺑뺑이 컴퓨터 뺑뺑이 중학교 3기 고등학교는 뺑뺑이 1기인데 그때 세종대 부속중학교 수도여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입니다. 수도부중. 수도부중에 내가 성만 얘기했겠지. 전선생. 키가 작다는 것만 얘기했겠네. 이러면 안 된다. 개도하는 걸로 내가 아주 깡패에 맞듯이 맞았어요. 복도에서. 이유는요.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 반이 아 저도 잘못은 했지. 이제 저희 반이 옆반이 여자반이에요. 여학생 반. 이제 쉬는 시간에 책상으로 이렇게 치면은요. 톡톡 치잖아요. 책상으로 이렇게 밀어서 벽을. 그럼 저쪽에서 신호가 와요. 그럼 톡톡 답을 해요. 그럼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나이에는 여학생과의 마치 무슨 신호이기 교감 이런 것만 해도 말하자면 짜릿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이런 나이거든요. 사춘기 나이니까. 중2, 중3 요때니까. 그랬는데 이 선생이 쉬는 시간에 막 그러다가 이제 공 울리는 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공 울리고 저쪽 선생이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 반은 아직 선생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쪽 여학생 반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뭐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선생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깔깔대고 웃고 이제 신호가 오고 가니까요. 여학생들도 그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자기한테 집중 안 하고 이 똑똑거리는 거
걸로 깔깔거리고 웃는다고 열이 받은 거야. 질투가 났는지. 아이고 전선생 너도 찾아와라. 내가 아주 지금 아주 귓방맹이를 내가 그 배로 갚아줄게. 그러더니 우리 반에 오더니 야 여기 두 줄인 놈 누구야 나와. 근데 거기가 한 줄이 그 벽줄이 정확하게 7명이었어요 지금 와서 자랑 좀 하면 그게 1등서부터 7등이었습니다 등수대로 앉혔어요. 1, 2, 3, 4, 5로 7등 그 다음은 쭉 이렇게 앉는데 그 줄이었는데 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저도 치고 이제 딴 애들도 치고 그랬죠. 그런데 총대 메고 제가 나갔죠. 그랬더니 복도에서 그냥 우와 이거는 선생이 애들 체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종아리 때리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아구 통이 나오고 훅고 뭐 아파깟 뭐 이야 나 진짜 키도 저보다 작은 게 근데 어떻게 선생한테 욱신할라게 맞았죠. 맞고서는 분해 안 풀렸는지 자기 시간도 아니야. 복도에서 계속 꿇어안고 손 들고 있으라는 거야. 무릎 꿇고 자기 시간도 아닌데 그 자기는 옆에 시간 이거 들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 평생 못 잊죠. 그러니 저도 그런데 여학생들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학교 선생한테 폭력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그 죄 니들이 알렸다 그런 선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선생도 있어요. 훌륭한 선생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홍성열 선생님 진짜 스승 같은 스승 그분 만나서 제가 사람 됐죠. 그 선생을 못 만났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훌륭한 아버지 같은 선생이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나쁜 놈들 쳐들어와 이 새끼들 아니지 허씨 너 이제 아주 너지하고 아주 내가 박치기로 받아버린다. 아 홍성열 선생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